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프리워드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예, 오늘 투데이스 기어에서 다룰 제품은요, 굉장히 독특한 제품을, 예, 김현수님과 제가, 네,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피어라는 브랜드를 혹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예, 스피어, 창이죠? 창이요, 창. 예, 창. 예, 스피어라는 기타인데, 이 스피어가, 이, 어떤 취지로 해서 이제 설립이 된 회사냐면, 이제 제작진들이, 네, 악기 회사에 각자 다니다가, 예, 이 가슴에 항상 채워있진 않았던, 네, 이 타는 목마름과 도전에 대한 갈증과, 네, 예, 이 점차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가는 이제 젊음을 반성하며, 위기투합을 해서? 예, 위기투합에서, 예, 이 전통을 고수하고, 진보를 이룩하고자 탄생한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타 브랜드가 이루는 기반을 바탕으로 한국 악기 브랜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예, 지작을 하는 그런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타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그 이제 가장 많이 한국,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악기 업체의 이제 한계선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네, 다른 타 브랜드의 기타들을 이제 모디파이한 형식으로,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아류작들의 형식의, 네, 스트라토캐스터나 레스폴 형식의 제품들을, 그렇죠, 그렇죠, 많이, 네, 제작을 해냈던 반면에, 네, 이 스피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네, 또 어필을 하고, 네, 네,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델은 스피어에서 제작된 RD 레릭이라는 모델입니다. 슬쩍 보셔도 레릭이, 네, 막 돼 있죠, 막 돼 있습니다. 디립 다 까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그 이 칠이 그 이제 햇빛에, 네, 올라온 게 아니라, 예, 이게 나무를 그렇게 깎아요. 예, 깎으신, 네, 겁니다. 근데, 네, 이미지 자체는 마치 그 오래된 실이 이렇게 오래된, 예, 담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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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장이 이렇게 벗겨진 것처럼, 네, 이렇게 제작이 되어있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예, 타고 올라가면 멋질, 네, 것 같다는 느낌. 와, 여기 끝에까지 다 네크에도 지금 보시면은 뭐 모서리 부분들 같은, 네, 데는 다 레릭이 되어 있고요. 네. 몸이 닿는 부분에 이렇게 레릭이 자연스럽게, 네, 잘 돼 있는, 들어가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 이렇게 노브나 하드웨어도 약간, 예, 부식이 된 듯한 느낌으로, 네, 예,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멋있네요. 이 RD 레릭은 레스폴 타입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이 됐지만, 네, 이 매우 독특한 바디 쉐입과 레릭 처리된 이 페인팅, 그리고 하드웨어, 그리고 속바 픽업이 박혀있죠. 또 독특하게 속바 픽업이 박혀있어가지고, 네, 출시되면서 저가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목재를 사용했고, 네, 개성 있네요. 예, 개성이 있는 레스폴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최적이, 예, 모델이 될 거라는, 예,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예, 지금 첫 느낌은 요 헤드 디자인 진짜 마음에 드네요. 예, 예. 아주 좀 스피어처럼, 예, 진짜 창처럼 공격적이기도 하고, 예, 클래식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 레스폴의 헤드가, 예, 깁슨의 오픈북 아니면은 굉장히 약간 안 어울리는, 안 어울리는데 이건 되게, 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했네요. 예, 대칭도 잘하셨고, 예. 예, 멋있죠. 아, 지금 다 제대로 보이는데. 예. 아, 여기 이 마크도 멋있고, 예, 스피어라는 이 로고도 굉장히 멋있고 공격적이고. 여기 헤드머신을 보면 빈티지하게 또 녹이 쓴 것처럼. 모양은 튤립형이긴 한데, 예, 또 좀 녹이 쓴 것처럼. 하, 잘 돼 있어요. 뒤도, 아유, 뒤에도 예쁘고. 예. 네. 아, 좋습니다. 헤드 보시면은 이 RD 시리즈가 갖고 있는 헤드 쉐입을 그대로 갖고 있고, 여기 보시면 지구를 형상화한 자기 문양을, 네,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어 로고가, 네, 공격적으로 또 들어가 있고요. 아까 헤드 백을 보시면은 뒤쪽을 보시면, 네, 헤드머신에 자연스러운 레릭 작업이 되어 있고, 빈티지한 느낌의 레릭 작업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시리얼 넘버와, 예, 베트남에서 OEM이 됐다는, 네, 뭐, 예, 메이드 인 베트남 써있네. 예, 예, 적혀 있습니다. 예, 뭐, 넥도 좋고요. 예, 넥을 보시면, 예, 독특하게도 마호가니 넥에 지금 인디안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저가형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예, 인디안 로즈우드를 올려가지고 굉장히, 예, 기분 좋은 운지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깊은, 예, 사운드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예, 것 같습니다. 프렛도 굉장히 잘 박았고, 예, 그 위에 바인딩 처리도 기가 막히게. 네. 플래시 가공과 또 아까 말씀하신 바인딩 뿐만 아니라, 네, 후면에도 보시면, 네, 이렇게 레릭이 까져 있죠. 네. 레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나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건 아니고 그 위에 또 핀시가 한 번에 되어 있네요. 되어 있네요. 아주 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오랜 시간 쓰셔도 이거보다 더 깎을 수도 있겠지만, 네, 안 까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디를 한번 보실까요? 네. 바디를 보시면, 예, 역시나 마호가니, 네, 사용된 바디고요. 일반적인 레스폴에 비해 독특한 쉐입으로, 예, 모양이 좀 다르죠. 예. 이렇게, 아, 올라온 거라든지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R자처럼, 예, 이렇게 연결되는 레스폴 딱 끊어지고, 그쵸, 다시 시작하는, 예,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이 딱 주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레릭 처리가, 예, 되어 있습니다. 이 깁슨에서 BFG라고 해가지고, 예, 나왔었죠. 막, 예, 그 BFG의 BFG 그
뜻을 제가 약자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불렀어요. BFG에서 비프 기타다. 네, 왜냐하면 이게 소고기처럼 생겼거든요. 빨간색이 소고기 이제 마블링이 갈색은 G4, 예. 빨간색은 U4. 예. 네, 그렇게 장난치면서 불렀었는데 예. 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로로 예. 예, 이거를 또 파셨고요. 예. 그리고 레릭 처리를 하심으로써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 강하게. 그리고 이게 아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배가 튀어나오고 여긴 또 살짝 들어가서 다시 올라간. 예, 마감이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예, 반매입식 스피드에 스피드 너무 예. 스피드 너무 있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디의 픽업은 예. 스피어에서 자체 제작한 피그공 픽업이 장착이 됐습니다. 속바 픽업 형식 특유의 부드러운 사운드와 이 험버커에서도 느낄 수 없고 싱글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예, 그런 중간 형태의 사운드. 예,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예. 그 튜노매틱 브릿지와 스탑테일 비스. 예. 예. 그렇죠. 또 레릭 처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빈티지한 느낌을 강해 주셨습니다. 예, 녹이 쓴 건 아닙니다. 예. 이렇게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예. 녹이 쓴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요거 뭐 스트리핀도 레릭 처리가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아, 참 안정적인 기타네요. 뒤는 세틴넥인데 여기를 예. 깎아가지고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예. 이렇게 처리를 하셨네요. 마치 이렇게 쓰르넥 느낌도 예. 강하게 드는데 세틴넥으로 접합을 해서 힐컷을 적용해가지고 예. 하이플랜스 연주할 때 이 예, 좋겠네요. 레스폴이 굉장히 힘든 기타인데 예. 요거는 굉장히 편하게 예, 레스폴보다 이게 바디 두께가 되게 얇습니다. 예. 그래서 가볍고요. 예. 예, 같은 마호가니인데도 가볍게 되어 있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예, 바디도 그냥 마호가니라 카보드 마호가니라고 이렇게 되어 예. 있네요. 예. 뭐 스펙을 이렇게 나열을 해도 굉장히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기타라는 느낌이 들고요. 사운드에 있어서 굉장히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연주를 김병현 선생님이 진행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 이 스피어의 엔더서죠? 네, 피아의? 네, 피아의 헐랭씨. 네, 기타리스트죠? 네, 기타리스트인 헐랭씨가 왜냐면 스피어에서도 이 시그네처 모델이 헐랭씨의 시그네처 네. 모델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 또 직접 오셔가지고 예, 스피어의 RD 레릭을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 사운드를 같이 들어보시고요. 다른 얘기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셨는데요. 이 레스폴이라는 기타가 굉장히 매력적인 기타죠. 그리고 많은 유저들이 있고 뮤지션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기타고 클럽 이제 홍대 클럽씬만 돌아다녀 보더라도 이제 거의 이제 뭐 스트랩 아니면 레스폴로 일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스폴을 구입하고 싶지만 남들과는 좀 더 차별화된 레스폴을 보유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 스피어에 한번 예, 눈독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헐랭씨의 이 기타 실력도 기타 실력이지만 굉장히 파워풀하고 예, 또 이 빈티지한 느낌까지도 드는 연주를 또 헐랭씨가 해주셨고요. 스피어 너무 디스토션이 많이 먹거나 네. 너무 공격적이지는 않고 네. 은은하고 좋네요. 이, 네. 예, 스피어의 사운드 자체를 굉장히 잘 살려준 네. 연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뭐 외관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가격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레스폴이 아닌가. 레스폴이라고 하기엔 또 너무 독창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최고의 스피어? 예, 그렇죠. 스피어입니다. 이, 그 뭐죠? 그, 레슬링. 네. 예, WWE에서 예. 보시면은 그, 엣지라든지, 예. 골드버그가 피니쉬 기술이 스피어였습니다. 달려가가지고 멋지게. 태클을 빡 하는데. 창처럼? 창처럼. 예, 그런 게 있는데, 스피어. 예. 굉장히 인상적인. 네, 브랜드 네임이 네. 저희가 네. 그 오늘은 촬영이 지금 20일입니다. 네. 네, 20일 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27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게 언제 등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27일 날 투데이스 기업 요즘에 등수를 1등을 하시는 분께는 예. 저희가 뭐 소정의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소정의 상품은 예, 저와 예. 그 김현수님 사비를 털어서 예. 예,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1등 놀이만 하시지 않으시죠? 네. 내용 읽어보시고 예. 1등 하시는 걸로 예. 저희가 꼭, 예. 뭐 아마 이 피크 네 이렇게 뭉태기로 예, 이렇게 보내드릴 것 같은데 예, 기회를 예. 놓치지 마시고 아싸 1등만 써놓지 마시고 예.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밑에 써주세요. 그래도 1등 하셨어요. 뭐 비싼 거 쓰시면 어떡해요? 아 그럼 뭐 무시하면 돼요. 뭐 저 기타를 못 치는데 그런데 피크를 갖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기타를 치 드럼을 치고 있는데 피크가 갈 네, 수가 갈 있어요.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저희 마음대로 네.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를 보내드릴까요? 소화기? 소화기요? 네. 소화기는 프리버드에도 몇 대 없는데 아, 그걸로 보내버리면 아 우리가 네. 불나면 꼼짝을 네, 못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뜬금없는 선물이 가는데 1등 놀이에 좀 더 힘을 실어드리기 네. 위해서 좋지 한 아싸나 1등 네. 선물 없습니다. 네. 아싸나 1등 선물 없고 네. 1등하고 이제 자기 촥 쓰셔야 됩니다. 뭐 일단 1등을 해야 되니까 1등을 아싸 1등 하신 다음에 밑에다가 밑에다가 내용을 적어주셔야 또 같은 되셨고. 아이디로 밑에다가 네. 저는 뭘 갖고 싶고 뭐 기타를 얼마나 쳤고 네. 네. 프리버드에는 하루에 몇 번을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적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는 네. 또 다음번에 또 스피어의 다른 기타를 갖고 네. 김병호 선생님과 찾아뵙도록 하고요. 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네. 예, 상품도 받아가시고 예, 재미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